상대적을 한번 가보실까? 상대적도 이제 요걸 잘 정리를 해야 이제 나중에 요 절대적을 어느 정도 약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상대적은 약간 제재가 좀 낮으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자, 먼저, 자, 재량에서 이제 저 끝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시장님 좀 봐주겠다. 그러면 정말 봐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큰일 났네. 아, 여기가 있었나요? 아, 요것만. 앞에만. 요것도 똑같았나요? 예. 여기 이제 요 놈하고 여기가 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예. 그다음 이제 상대적 같은 경우는 요 상대적을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상대적도 한번 간단히 보셔야 되고요. 아, 먼저 첫 번째 1번에. 자, 1번에 이제 등록 기준의 미달. 자, 여기 이제 기준 미달인데요. 여기는 기에다가, 자, 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약간 미달합니다. 자, 미달하게 되면 여기는 조금 채우면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 안 되거나,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3분의 1 이상 그랬잖아요. 저기 앞쪽에 등록기준, 사무소 얻어라, 공인중개사 숫자 맞춰라, 그리고 교육받아라, 이런 게 바로 이제 등록기준입니다. 거기에 약간 미달하다는 겁니다. 미달. 많이 심한 것도 아니고 조금 미달하면 채워오기입니다. 자본금이 3천이다 그러면 2천만 원 채워서 5천 채워라, 요 소리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중에 저기 소등하고 약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출전 뒤 잘 알아, 요거 많이 내봤어, 그입니다.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입니다. 자, 먼저 두 번째 2번 볼까요? 딱 중간으로 볼까요? 저기 위반하여 이런 것들은 안 냅니다. 뒤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사무소가 두 개입니다. 아까 소등하고 다릅니다. 소등은 딱 걸리면 무조건 등록을 뺏어옵니다. 등록 딱 두 개 있으니까 그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세종시에다가 사무소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빨랑 존말할 때 하나 치워라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치울 수 있게 쪽입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는 봐줄게.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뭐, 파라솔은 들고 도망도 다닙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그 시설물, 요건 간단하게 치울 수가 있죠. 안 치면 가서 발로 차버립니다. 자, 이러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자, 세 번, 동그라미 2번에는 2에다가, 숫자 2에다가, 나중에 6, 4, 2기 할 때 2, 그렇게 따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 3번에는 임. 임시할 때 임에다가,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임시 중개 시설물. 앞글자 꼭 따봐야 되고, 요거 안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겸업 6개 꼭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겸업을 위반. 앞쪽하고 연결하면 되겠네요. 겸업을 위반했을 때, 막 관리업, 그리고 분양업, 요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했었던 법인계입니다. 자, 겸업 6개 아주 약했었잖아요. 조금 강해 보인다 다 못해 얘기입니다. 영역업 그리고 관리업 임대업 분양업 이런 것들 못했었다. 그럼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요 겸업을 잘못하면 등록 취소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년 영업을 못해.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알아라. 여기는 겸에다가 겸. 겸임 이렇게 앞으로 따볼 겁니다. 요 놈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 5번 첫 번째가 될 건데 6. 계속해서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을 때, 그러니까 등록증 주니까 6개월을 안 써먹어요. 그러면 저것이 아주 써먹을 생각이 없나 봐. 그럼 등록증 줬다가 빼앗아 올 수 있다. 근데 6개월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빨랑 문열라고 하면은 열면 되겠죠. 이건 심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숫자 6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6사할 때 6. 6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중에 빼앗아 오겠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유일하게 전속 중개 계약에서 이제 공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공개 안 하게 되면 거기는 등록 취소까지도 갈 수 있다 그입니다. 먼저 욕심부리다가, 자, 여섯 번째 볼까요? 자, 규정 위반해서 뒤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에다가 꼭 동그라미니까 공개하지 않거나, 야, 무장 심하게 안 틀 거니까 뭐 공개를 안 했다네, 7일 만에 공개하는 다네 등록 취소 오게입니다. 정말 안 내고 혼자 해보려고 했다가 3년 동안 영 못하는 수가 있다 합니다. 이거 무조건 공개하겠죠. 아주 정신 벌쩍 들 겁니다. 아래 볼까요? 중개위원회에 비공개 요청이 있는데 신문에 내지 말라고 하니까 무슨 억가심정으로 신문에다가 확 내놓냐 그입니다. 당하는 사람 얼마나 충격이 클 거예요.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을 때 앞에는 내래니까 안 내고
뒤에는 내지 말래니까 내이고 뭔 청개구리여 그입니다. 이러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제 거금 공순할 때 공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볼까요? 이제 거짓입니다. 거래기하세, 이제 중간입니다. 거래기하세,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 뭔 거자가 이렇게 계속 시작된대요. 거, 저기 끝에 있는 거짓할 때 그 거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서 유일하게 거래기하세, 거짓은 요거는 등록 취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는 뭔 세금을 못 받으면 아주 뚜껑 열려야 합니다. 왜? 집에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월급도 받아야 되고, 연금도 받아야 되고, 그만 게입니다.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 돈 없으면 국가도 꼼짝을 못 합니다. 아, 그냥 전기세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아래 볼까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요놈만. 연원만 등록 취소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업무 정지요. 주셔야 됩니다. 요거 거짓도 많이 시험문제 내봤고요. 요놈 엄청 커게입니다. 자, 실무 가서 하여튼 다운 계약서 업계 가서 막 써야 돈을 좀 본다는 그거 봤었습니다. 컨설팅으로 빼자고 했었던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볼까요? 손해배상 조치. 그 손해다가 동그라미 하실까요? 자, 7번에는 거의다가 동그라미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를 했을 때 여기도 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입니다. 여기는 손에다가 손해배상 조치 보증 설정 안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사고 쳐놓고 저것이 배만 들이대겠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홉 번째 금쟁입니다. 금쟁이 웬만하면 한다고 했습니다. 좀 봐줘야지 그입니다. 금쟁이 무조건 등록 취소 사무소 아주 쑥대밭이 될 겁니다. 금지 행위를 했을 때 금에다가 동그라미가 거금 할 때 금 이렇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요놈은 최근 시리즈가 아주 계속 나옵니다. 좀 더 옆에 업무정지도 나옵니다. 아주 세 군데 다 들어갑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가 왜 있는지 생각나잖아요.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몇 번 이상, 세 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리고 또다시 뭐라고요? 저 끝에 볼까요? 다시, 이놈 다시가 좀 이상하게 떨어졌는데 세 번에서 다시 몇 번입니까? 네 번. 그러면 숫자 4를 꼭 써놓고요. 숫자 4, 4번이라고. 4, 여기 4번. 아까 정량주라는 몇 번? 3번 게입니다. 숫자 4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셔야 됩니다. 6, 4 할 때 여기가 4번이요. 올해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고 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여기는 아주 더 상습범이죠.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갖고 몇 번이라고요? 자그마치 4번. 네 번 정도 되면 그래도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오히려 봐줘. 근데 왜 봐줄까요? 과태료가 제재가 가볍잖아요. 돈만 내면 돼요. 그리고 깜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만이 한 거니까. 열을 놓쳤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살다가 보면. 네, 이런 거니까 과태료는 저거 죄도 아니요. 이러다 보니까 건엄 섞어갖고 네 번이면 그리고 반드시 등록 취소하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래서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요놈 최근만 나오면 아주 황당할 겁니다. 너무 어려워 주셔야 됩니다. 해석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놓고 시험 문제 내놓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볼까요? 일요일에 영업하지 맙시다. 이런 게 이제 독점 규제 고 위반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소리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회원사들끼리 떨떨 뭉칩시다. 그래서 비회원사들 몰아냅시다. 같은 학원 동기도 회원사 비회원사 나눠갖고 서로 그냥 쌈박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게임입니다. 11번째 볼까요?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조직했던 사업자 단체. 그리고 옆에 볼까요? 그 구성원이 개업 공인주사가 여기는 독점에다가 꼭 동그라미 독점하지 말라니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그리고 요 26조가 이제 4개 금쟁인데 일요일 영업하지 맙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26조입니다. 그게 뭐냐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안 물어봐요. 그냥 금쟁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27조가 시정조치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너 그러지 마라 앞으로 존말할 때 시정조치 공문이 올 겁니다. 그리고 과징금, 과징금 5억이나 됩니다. 뭐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 막 휴대폰 뭐 단말기 지원금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막 5억씩 때리잖아요.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과징금을 얼마 최근 아주 쌍욕을 날립니다. 아주 2년 전이라고 째려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정말 2년 하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얼마라고요? 두 번 이상. 여기는 웬만하면 다 걸리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던 열 번째 거기는 1년에 4번이면요 그렇게 얻어맞고 싶어도 못 얻어맞을 겁니다. 그런데 요 11번째는 2년에 2번이면 아예 그냥 모두 다 걸릴 겁니다. 2년이면 웬만하면 다 걸리겠잖아요. 그것도 딱 2번이면 주셔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앞글자를 좀 따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개수가 조금 더 많기는 많은데, 요 놈도 이제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꼭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봐야, 그래야 이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8페이지. 자, 같이 시험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저기 옆에 거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168페이지가 이제 요 놈이 두 번째. 요 놈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요 상대적인 등록 취소는 절대적이 아니니까 누가요? 시장님이 좀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개수가 더 많아.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요 개수가요. 점점 회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갑자기 없던 게 막 생겨납니다. 옛날에는 저런 독점 같은 거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개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 바닥에 계속 밀어두고 남아 계시면 이제 개수가 더 많아져갖고 머리만 점점 아파요.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머리가 더 커진다는 소리가 그럽니다. 계속 막 뭐 늘어납니다. 아주 골치 아파 죽었습니다. 여기 이제 누가요? 육사가 뭐 그런 육사 없는데 육사 2기가 이렇게 앞을 쳐다볼까요? 어디 있는지 찾아드릴 거고 육사 2기가 뭐요? 겸임을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해먹으려고 요 겸임을 독점하려고 아까 불끈 얘기 여기는 겸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돈을 마련합니다. 거금 하여튼 무슨 돈 주면 다 해결됩니다. 고금 주니까 올해 이제 공손까지 해줬대요. 뭐 비리기 같은 게 바로 여기 그래서 이제 육사 몇 기가? 2기가 겸임을 독점하려고 그리고 큰 돈을 좀 마련했다는 겁니다. 거금 거금 주니까 받고 공손해졌다 하더라 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겸임 독점 그런 얘기입니다. 나 먼저 6월을 좀 이따 6월은 어디가 있는지 찾아드릴 거고 6개월을 초과요. 자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 이것도 1년이라고 바꾸려나 3개월이라고 바꾸려나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초과하여 6개월을 초과해서 유업을 하더라는 겁니다. 등록증 주니까요 써먹을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러면 등록증 줬다가 뺏어올 수 있다. 그래서 뭘요? 휴업 이렇게 휴업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자, 정량이 아니니까 반드시는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봐줘. 존말할 때 빨리 영업해라. 그러면 봐줄게. 자, 이런 식으로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 할지 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저기 정량하고 달려입니다. 여기 몇 번이라고요? 4회. 자, 4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출발은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과태료가 나온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최근 1년. 여기도 그렇잖아요. 1년 이내. 그러니까 1년 동안만 승계시킨다는 요소가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자, 최근 그리고 1년 이내에. 그리고 이제 횟수가 여긴 좀 더 많습니다. 몇 번 이상? 3번 이상입니다. 무슨 암호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요? 4번. 얘는 아주 더 상습범이네. 아까 저기 여기 정량은 몇 번요? 요 놈은 세 번. 이제 요 놈은 네 번. 요 놈은 네 번입니다. 보실까요? 나 먼저 두 번 이상. 근데 여기는 혼자가 아니라 업무정지하고 과태료가 섞였대, 여기입니다. 업무정지. 요 놈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거기다가 가벼운 과태료. 과태료는 약간 태만했다는 겁니다. 정말 얘는 죄 같지도 않아요, 여기입니다. 우리 깜빡할 수 있잖아요. 아주 바쁘다 보면 이전 신고 한 열흘 넘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요 과태료는 죄도 아닌데 정말 제일 낮은데 그러니까 한 번 더 봐주겠다는 겁니다. 요 두 놈을 섞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업무정지 과태료가 1년 따라간다. 요 소리가 거기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볼까요? 여기도 이제 또 업무정지하고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업무정지가 말만 네 번이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과태료인데 요 과태료인데 가볍다는 과태료인데 근데 여기서 해석을 좀 잘 해보실까요? 요게 이제 통으로 나왔을 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셨던 업무정지하고 요 업무정지하고 뭐하고요? 과태료를 좀 섞어보자는 겁니다. 섞어보자. 몇 번? 네 번. 4회인데 자 그러면 딱 두 개는요. 두 개는 아예 여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과태료 없이 업무정지만 네 번. 업무정지만 네 번. 자 그러면 네 번 됐다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세 번이 업무정지고 또다시가 업무정지고 그러니까 네 번이라고. 근데 해당될까요? 안 들어가요. 왜냐면 여기를 보자는 겁니다. 여기 최근 1년에 업무정지 몇 번이면 세 번. 네 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번 못 가요.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아, 네 번만에 횟수가 더 많은데 등록 취소할 수 있대요. 그러면 세 번 사고 치고 얼른 네 번 맞으면 등록 취소 할 수 있겠네요. 2박 3일 빌면 봐주겠네요. 말이 안 되겠죠. 네 번 가지도 못해. 이미 세 번 만에 완전 끝났다는 겁니다. 저거 등록 취소 이미 청문 거치고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네 번을 어떻게 가? 그러니까 여기는 말만 네 번인지 용어놈은 이법이고 저법이고 없어요. 이런 거는 이법이고 저법이고 이런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완전 이거 소설이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업무 정지 세 번, 무늬만 네 번입니다. 과태료 몇 번? 그렇죠. 한 번. 그럼 네 번 됐네. 그러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될까요? 아니요. 또 업무 정지 몇 번요? 세 번 만에 어떻게 됐냐고 얘기입니다. 저건 무늬만 네 번이지. 뭐요? 세 번 만에 절대죠.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은 족보가 없는데요. 요 놈은 족보가 그래도 족보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도 절대적인 뭐라고요? 등록 취소 옆에 여기는 옆집 족보입니다. 얘는 절대적인 등록 취소니까요. 얘는 무늬만 네 번이지. 얘는 절대적. 나 절단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업무 정지가 세 번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몇 번? 두 번 보세요. 그리고 과태료 몇 번? 두 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 만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정지 딱 세 개밖에 안 나와요. 업무 정지 몇 번? 한 번. 그리고 과태료 몇 번? 세 번. 이거 해석이 쉬운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27회 때 통으로 좀 더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는 없어도 돼. 얘는 그냥 있는 거 돈밖에 없다고 때릴 테면 때려봐. 계속 과태료를 네 번씩이나 아마 그렇게 받기도 어려울 거예요. 이전에 네 번씩이나 얻어맞으면 너 있는 거 돈밖에 없니? 깐죽거리니? 그러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 만에 그입니다. 연호의 발은 이제 요 세 개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요 세 개가 이제 금방 보셨던 상대적인 그입니다. 상대적인 뭐라고요? 등록 취소. 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최근 시리즈 나왔고 이렇게 머리가 아주 아파 죽었는지 그입니다. 요거 사유도 암기하기 어렵구만. 요 해석도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통으로 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문의는 문의만 네 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이 접어보기도 없고 그리고 세 번 한 번 네 번 이래도 예 족보는 절대적이요. 그리고 두 번부터 그리고 없어도 돼. 과태료 네 번만 해도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줘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개 이상의 사무소하고 임시중개 시설물이 저기 소등하고 자꾸 헷갈린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둘 이상 치우면 되잖아요. 소등을 어떻게 치워? 못 치워. 저기 딱 걸리면 절단합니다. 둘 이상 사무소. 사무소 하나 치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만 두 개라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에다가 여기저기다 사무소를 두 개를 둔 경우. 그러니까 둔 경우 없애면 되지. 전말 때 하나 치워라 그러면 치워라 그러면 괜찮아. 우리 나성동에 있는 거 하나 치워라 그러면 치우면 잽싸게 치우면 여기는 문제 안 삼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준에 미달하면 기준에 미달하면 뭐 채우면 되지. 금방 보셨네요. 자본금이 3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 원만 채워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이니까 내가 당장은 봐줄게.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허가 허가받은 대로 전말할 때 빨랑 가. 그러면 허가받은 사무소 등록대장이 바로 기재된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그 사무소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가면 되겠잖아요. 기준입니다. 크게 부족한 것도 아니구만. 그러니까 좀 봐준다는 겁니다. 겸업 몇 개, 여섯 개. 그러니까 여기 시험 문제에 제재가 크다고 꼭 나온다는 겁니다. 겸업 위반입니다. 법인이 됩니다. 관리업, 분양업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 중개 시설물. 요 시설물 파라솔입니다. 안치무 가서 발로 차 버린다는 바로 시설물을 설치해. 요거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사무소, 얘도 사무소,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설치 안 하면 돼지개입니다. 설치한 경우, 철거하면 돼지개입니다. 안치무는 내가 가서 철거할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독점 규제 및 그리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나 이거 뭐 자세히 문장 안 바꾸고요. 위반해서. 그리고 26조가 이제 하지 말아라. 26조, 요게 이제 금쟁입니다. 여기도 4개가 있습니다. 자, 금쟁이를 해서.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문 딱 나였습니다. 너 지금 일요일에 영업하지 말자고 했니? 존말할 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시정조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심하면 과징금이 5억이나 됩니다. 과징금. 근데 여기서 횟수를 보실까요? 여기는 웬만하면 다 걸려. 여기는 1년에 4번이면 걸리고 싶어도 그렇게 못 걸리고요. 여기는 아주 욕하고 째려봅니다. 최근 얼마라고요? 2년, 아주 2년 전쟁을 하고 째려봅니다. 2년 이내 몇 번? 쌍욕을 날립니다. 두 번 이상. 정말 2년에 두 번이면 다 걸릴 겁니다. 대부분 다. 뭐 몇 번? 두 번 이상 저런 처분을 얻어맞으면 뭐라고요? 여기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1년에 4번. 얘는 2년에 2번. 완전히 그냥 쉽게 걸리겠죠. 이런 처분을 얻어맞으면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여기는 처분을 얻어맞으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입니다. 아마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 나 거짓만 읽을 겁니다. 거래계약서 어떻게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요 거짓 때문에 다운 계약서 없게 왔어. 그 다음에 둘 이상 3억짜리 2억짜리 나란히 이렇게 써주는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요거는 다
탈세를 조장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국가가 정말 제일 싫은 게 탈세하고 투기잖아요. 국가가 세금을 못 받게 생겼잖아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때문에. 여기서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마라. 금쟁이 들이댄 얘기입니다. 금쟁이. 그리고 금쟁이는 웬만하면 안다는 겁니다. 근데 요놈 금쟁이는 아주 꽃감 빼먹듯이 일곱 개. 여기서 뽑아서 낸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중기드 상물의 매매를 억울했을 때, 요 놈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있습니다. 뭐, 작년도 시험 문제, 건축자재 매매업, 그거 시험 문제, 그거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걔는 중기드 상물이 아니요. 무등록을 뻔히 알면서도 중기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아주 무등록 만나면 쌩까십시오.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중개은의 세 번째, 네 번째가 제일 많을 거죠. 판다. 막 거짓말 해갖고 지하철 안 들어서는데 선다고 해갖고 당사하게 하고. 근데 정말 판단을 거쳐놨을 때. 그리고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증서를. 투기 조장한다는 증서. 분양권은 아니요. 입주권이요. 그 다음에 직접 거래. 내가 살게. 그리고 내고 사봐. 그리고 쌍방을 다 몽땅 대리했을 때. 쌍방 대리. 그리고 국가가 제시한다는 투기입니다. 투기를 저장했을 때.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다. 투기 조장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 일곱 개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금쟁이 형벌도 나온대요. 매매 알면 초과판다. 그리고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하면 무거운 형벌. 3학년 감옥입니다. 금쟁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았을 때 전속중개계약 체결해놓고 안 낸다는 겁니다. 저거 혼자 욕심 보려고 했다가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 청개구리 내지 말라고 하니까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데 준수를 안 하고요. 요청이 있었는데 준수 안 하고 확 또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하려니까 안 하지. 또 하지 말라니까 공개를 하지. 너 무슨 청개구리니 등록 취소 내릴 수 있다. 당하는 사람 얼마나 충격이 클 거예요. 혼자 욕심 부려 그러면 등록 취소 때릴 거야. 입니다. 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조치입니다. 보증 설정, 손해배상, 그리고 뭐를요? 조치를 문장 안 바꿉니다. 조치, 요게 이제 보증 설정입니다. 보증 설정이라고는 잘 안 하긴 하는데, 하자, 같은 의미니까 보증 설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조치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업무를 막 개시합니다. 그럼 사고를 쳐놓고, 배만 들이대겠다. 개시, 한 경우. 근데 19만 8천 원 바로 내면, 바로, 여기는 보증 설정되면서 큰 문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깜빡할 수도 있고, 입니다. 여기는 이제 거금 공선. 64 몇 기가요? 64 2기가. 뭘 해먹으려고요? 겸임을 독점하려고. 이 겸임 독점이 좀 생각납니다. 누가 그랬더라? 64 2기가. 겸임 독점. 그리고 큰 거 마련했습니다. 돈 좀 해결돼요. 요 겸임도 거금 마련해서 주니까 그것도 공선까지 해줬다라. 라고 거금 공선. 이렇게 아홉 글자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찾아 드릴게요. 바로 6이 5번에 있습니다. 5번에. 거기 숫자 6이 있잖아요. 6. 그래서 5번 옆에다가 숫자 1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4, 6, 4. 자, 4번은 최근 업무장 나온 10번째. 거기 보이죠? 바로 이제 아까 4를 써놨는데 다시가 4번째니까 3번 이상에서 완전 저 상습범. 그리고 4번. 여기도 문의만 네 번 잘 찾아봐라. 그것도 쇼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도 이제 뭐라고요? 여기 네 번 저기다 4자 써놨네요. 64. 그러니까 10번에다가 숫자 2를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거기 2 숫자 둘 이상에서 2. 그래서 2번 옆에다가 숫자 3을 써놓으시고 그리고 바로 위에 있네요. 64 2기. 기준입니다. 그러면 바로 1번 옆에다가 숫자 4 이렇게 써놓으시면 64 2기가 보여요. 이제 겸임 독점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겸이 자 4번에 있네요. 4번에. 그럼 4번 옆에다가 숫자 5 다섯 번째라고 64 2기 겸. 그 다음에 임. 자, 임은 임시 중개 실선물인데 바로 6번은 바로 겸임할 때 이제 여섯 번째가 위에 있네요. 3번. 바로 3번에 보시면 겸임. 거기 있잖아요. 바로 위에. 4번 위에 보시면 3번 있는데 그 놈이 바로 임. 겸임. 그러면 3번 옆에다가 6, 여섯 번째라고 겸임. 그 다음에 겸임 독점, 독점을 가요. 독점을 쭉 오시면 11번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놈이 바로 일곱 번째 겸임 독점 나죠. 그럼 이제 큰 돈으로 갑니다. 거금, 거래기하서, 거지. 7번에 있네요. 7번. 7번 옆에다가 여덟 번째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갑니다. 웬만하면 한다는 바로 아홉 번째. 그러면 그 동그라미 아홉 번째가 아홉 번째네요. 그러면 9 옆에다가 9를 또 써놓으시고 그리고 거기 금쟁이 좀 채워놓으셔야 됩니다. 매매 알면 초과판다. 그건 풀어서 내요. 저렇게 금쟁이라고 안 합니다. 아주 꽃감 빼먹듯이 뭐가 나올지 몰라. 이제 3학년과 증서, 직접 쌍방, 투기.
요거 뭐 금쟁이도 한 문제가 나오고 형벌도 나오고 등록취소도 자꾸 나오고 얘는 아주 어디 갔는지 다 나오는 아주 오지랖입니다. 조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6번에 있네요. 거금 공, 공입니다. 공개하지 않거나 할 때 공. 그래서 6번 옆에다가 10번. 그러면 8번이 바로 11번째입니다. 공손, 손. 손해배상을 줬지. 딱 중간 앞쪽에 손해배상할 때 그 손 있잖아요. 공손 나오죠. 그러면 8번이 바로 11번.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쭉 써놨는지 볼까요? 4, 3, 6, 5, 1. 그 다음에 6번이 10번입니다. 그 다음에 8, 11, 9, 2, 7. 이런 식으로 쭉 써놨는지 한번 보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책 앞에 있으니까 요놈 갖다가 그대로 쓰시면 되고 보셔야 됩니다. 요게 꼭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169페이지 보시니까 등록증 반납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반납 제때 안 하시면 또 100만원 약과 뒤로 지금 억울해 죽겠죠. 3년 동안 요금 못할 건데 또 등록증을 7일 만에 안 내면 100만원 약과 뒤로 또 보너스 축하 선물이 또 하나 날아와요. 돈 내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놈은 별표도 크다 보니까 50을 때려요. 다른 놈은 30을 때리는데 아주 절단 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등록증 빨랑 내. 왜? 악용하니까. 지금 사무소북에다 계속 걸어놓고 끈질기게 중개보수 땡겨보려고 아주 발악을 할 거니까 빨랑 내, 입니다. 근데 얼마만 있는데요? 7일 이내. 하여튼 이런 숫자 같은 거 꼭 바꾸니까요. 지체 없이. 그리고 열을. 근데 열을 낼 겁니다. 이미 늦었다, 그럴 겁니다. 이게 무슨 이전이니? 일주일 만에 내라. 그럴 겁니다. 그 7일 이내 좀 빡세 놓으시고요. 또 심하면 그냥 아예 답준다고 30일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입니다. 30일은 거의 안 나와. 그리고 뭐 사업자 말고는 안 나오더라.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7일 이내에 등록관청 저기 세종시에다가 얼른 낼름 반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잽싸게 반납하라고.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100만원 과태료 날아와. 그입니다. 그리고 법인도 갖다가 내라. 그입니다. 등록증 반납 해라. 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3년은 뭘 못한다고요? 영업을 못해요. 근무도 못해요. 완전 집에서도 쫓겨나요. 게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멀쩡해도 등록증 취소되면 3년 동안 뭘 못한다. 사무소 아주 얼씬도 못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업무정지도 한 문제 가면 자주 나오니까 이제 업무정지는 이제 더 많아. 한 13개에서 14개가 나옵니다. 가면 갈수록 아주 태산이구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 문제로 별도로 내니까요.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업무정지는 6개월 이내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업무정지 1년을 아닙니다. 1년을 못 넘어가고요.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커봐야 6개월. 6개월 안에서만 영업을,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별로 안 크구만. 등록 취소가 3년이니까 크구만. 잘 한번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6개월도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 업무 정지가 몇 개월인지 모르면 되겠니? 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을 볼까요? 고 10조 2항. 그게 바로 결격 사유입니다. 쭉 가다가 11호 그 옆에다가 결격 사유라고 좀 쓸까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소속 공인주사는 중개보조는 결격사에 해당되는데 계속 사무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보내라고 했잖아요. 애들 말로 확 잘라버려야 됩니다. 얼른 나가. 안 내보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업무 인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 2월. 그 2월도 많이 내봤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결격에 해당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네? 2월. 2개월이면 넉넉하게 생겼잖아, 그입니다. 한 1개월만 줘도 업무 인계 충분히 끝날 건데, 내가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 2월.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괜찮대요. 해소했다는 게 내보냈다. 근데 안 내보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빨랑 내보내려고. 정말 문제가 됩니다. 내 사무소. 괜히 또 중개보존 소속 때문에 나중에 문을 닫습니다. 이거 별표가 6개월이라서 6개월로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놈은 거의 대부분 3개월이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건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인장 등록. 자 앞에서 봤는데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 등록할 인장을 세종시에다가 반드시 쓸 도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안 하면 업무 정지 여기입니다. 사무소 문을 닫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기입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을 했을 때, 막도장 막 찍어댔을 때 변경 등록도 들어갑니다. 안 하게 되면 뭐라고요? 업무 정지 당해. 사무소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제재는 아주 중요하니까 인장등록 제재가 뭐더라? 업무정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전속중개계약서 왜 안 써줬니? 그입니다. 국토교통부 영의 정하는 서식은 다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국장이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이 만들고서 국회의원들 쌈박질 잘해도 서식 못 만들어. 옆에 볼까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전속. 그 다음에 2번에는 인장에다가 인.
인에다가 동그라미 치도록. 그 인할 때 인 그렇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전. 싸운다고 할 때는 전을 볼 거예요. 전속 중계 기하에서 의하지 않고. 자, 문장을 안 바꾸니까 전속이 어쩌고 업무정지 맞아. 맞습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리고 계약서를 3년 보존하잖아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써서 주기는 했는데 보존 안 하고 있네. 업무정지. 정말 사무소 단속 등은 보존했냐 안 했냐 다 째려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제 그 아래 보실까요? 우리 법에는 4번하고 5번 같이 묶여있는데 괜히 떼갖고 좀 헷갈리고요. 4번, 5번 두 개를 딱 묶어놓을까요? 먼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지. 거기다가 꼭 동그라미일까요? 이제 첫 번째 우리 거인할 때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은 별표가 6개월입니다. 거짓으로 공개를 하거나 그 다음 그 아래 볼까요? 그러죠. 뭐 사업자에게 공개를 한 우리 그림도 봤네요. 저기 마지막에 사업자한테 통보해라. 혼란을 초래하니까.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공개를 의뢰한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거래가 완성됐다는 그 사실 거래 사실 통보 있었잖아요. 그 사실을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여기도 거래가 나오잖아요.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앞에는 거짓으로 공개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을 통보 안 해서 계속 망이 올라가 있으니까 혼란을 초래하고 맞잖아요. 혼란 초래 때문에 4번 5번 이 두 개가 우리 법원 두 개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요놈이 바로 여기는 거짓 공개도 업무정지 그리고 거래사실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업무정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확인. 확인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먼저 중개사무 확인 설명서를 교부. 우리 사장님한테 이렇게 교부의 의무가 있잖아요. 정부는 없어. 교부하거나 아니면 보존하지 않았을 때 3년 보존. 안 써주거나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 다기입니다. 솔직히 반드시 우리 사장님은 작성교부 보존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요. 뒤로 한번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거리가서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런 제재는 자주 물어봐. 아주 그냥 매년 물어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요거 모르면 안 돼. 매일같이 쓸 건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볼까요? 이놈도 이제 확인에다가 확인 두 글자 두 개. 6번, 7번 그입니다.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다가 내용만 다릅니다. 이름 쓰고 저장과 써서 줬는데 이름이 없네. 날인이 없네. 그러면 업무정지. 이거 하나 때문에 또 사무소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깜빡하면 내 이름이 없거나 도장이 없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아. 확인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아마 올해는 저기 확인설명서에다가 서명 또는 해놓고 어디 틀렸니 거리계약서에서 작년도에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미치겠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대강대강 푸시면 나중에 맞는 답이 몇 개 안 나와.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우리 법령은 좀 쉽지만 꼼꼼하게 안 보게 되면 정말 맞는 게 60점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하고 9번 두 개 묶어놓을까요? 얘가 거래. 이제 서식만 다릅니다. 연어 문제 거래계약서.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우리 사장님한테만 이렇게 작성 교부하라고 그리고 보존하라고. 연어 5년이죠. 돈 있다고 서식도 없는 것이 보존기간은 제일 길어입니다. 보존하지 않거나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서식만 다르잖아요. 아까 7번하고 똑같네. 거기는 확인 설명서 여기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작년도 시험 문제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어디 틀렸니? 이게 바로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내놓고 그냥 심하게 하는구만. 100점 맞을까 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열 번째 보실까요? 바로 보고, 업무 보고. 아까 봤네요. 업무 정지 보고 그리고 자료 제출 그리고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그리고 그 밖에 명령을 그러니까 여기는 감독상 명령입니다. 감독상 명령. 그럼 뭐 여기도 감독상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고 그 명령에다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게 감독상 명령입니다. 하나는 또 명령이 또 따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감에다가 상감할 건데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을 때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 하여튼 감독 명령에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그리고 여기 이제 38조 2항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거기 가로 있네요. 상대적이 등록 주소에 해당했을 때 여기는 상에다가 이렇게 상이라고 좀 써놓으시고 상에다가 임의적이나 상대적이나 같은 소리인데 오히려 상대적을 더 많이 씁니다. 상대적인 등록 주소 사유 상감 할 때 이제 볼 겁니다. 그다음에 12번째 요 최근 시리가 마지막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몇 번 이상 두 번 이상 업무정지 얘도 아주 상습범이요. 그리고 과태료 여기도 과태료에다가 꼭 박스 좀 넣을까요? 왜냐하면 정량하고 횟수가 똑같아요. 거기도 두 번에서 세 번이고 여기도 두 번에서 세 번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달라.
여기는 과태료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정량에서는 그냥 업무 정지만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뭐라고요? 또다시 몇 번입니까? 세 번. 그럼 여기도 저기 그때 다시 할 때 그 거기다가 3. 세 번이라고 숫자 3을 좀 써놓으실까요? 아까 보셨던 64는 네 번. 여기는 세 번. 이제 거의 세 명 그럴 겁니다. 세. 바로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셨을 때 여기는 업무 정지와 과태료를 섞어서 세 번. 아까 정량에는 업무 정지만 세 번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이제 여기 뭐 부칙은 아예 뭐 무죄감을 안 치는데 부칙이 업무 범위를 위반했을 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가 그 밖에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이것도 많아 죽겠구만. 그 밖에 이법이나 이법에 의한 명령. 여기는 명에다가 세명할 때 이제 명 그럴 겁니다.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을 때 위반했을 때가 바로 여기. 그리고 우리 교재가 이제 독점 교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독점이 좀 빠져갖고 좀 애매한데 하여 여기도 독점 교재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딱 위반해서 한 번 처분만 받아도 그건 이제 써드릴 겁니다. 거기도 여기는 업무 정지가 내릴 수 있어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금방 보셨던 이제 160 그리고 9페이지 요놈은 여기도 한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요. 한번 정리를 잘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업무 정지 딱 여기까지만 정말 요거 하기 싫을 건데 요걸 잘해야 이제 요 직연 바닥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못하게 되면 청산을 정말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소 근무할 때 이 제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재 얻어맞으면 큰일 나요. 얻어맞고 나서 나중에 울고불고 해봐야 아예 안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특목취소 절대적 상대적에다가 업무정지는 업무정지가 자그마한지 부칙을 빼면 13개 그리고 부칙까지 내면은 14개 해가지고 부칙은 거의 무죄감을 안 쳐요. 그래서 이제 13개 정도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긴 3명이 좀 말이 안 되는데 거기는 3명이 그리고 결전 싸우는데 결전입니다. 결전 싸우는데 상감이 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상대적을 이해합니다. 상감이 뭐 해보고요. 확인해보고 누가 제일 잘 싸울 것 같냐 해갖고 확인 두 개가 있는데 확인해보고 거래를 뭐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 결제가 이제 지금 빠져있는데 독점도 하나 들어갑니다. 독점 여기도 독점도 아까도 독점 있었는데 거기는 두 번 근데 여기는 한 번 요 독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요 놈이 지금 교재에 좀 빠져갖고 개수가 좀 안 맞기는 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 4번, 5번, 그거 한 줄에 있는데 그 놈을 떼다 보니까 개수는 우연하게 맞았는데 요 놈 좀 빠져있습니다. 독점도 하나 들어가요. 여기입니다. 먼저, 거긴 3명이 결전 싸우는데 여기 결전이 생각납니다. 누가 싸우더라? 거긴 3명. 그리고 우리 상감하고 신하들이 내기 됐습니다. 누가 제일 잘 싸울 것 같냐. 그래서 상감이 확인해보고 거래를 신하들 돈을 다 따버렸습니다. 거래를 독점했다. 이렇게 아부자 따놓으셔야 됩니다. 거가 이제 거짓으로 나중에 별표 6개월도 여기서 거짓 때문에 했습니다. 거짓으로 공개를 해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는 거래 사실 여기도 같이 나옵니다. 거래 사실을 거래 사실을 사업자 봤잖아요. 그림도 봤구만. 우리 교정 그림이 또 없었구나. 그걸 이제 여기는 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문장은 있었고요.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혼란을 초래해서 업무 정지가 내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리고 거래가 다 끝났는데 거래 사실을 사업자한테 통보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만이 되는 개업들이 다 망을 보고 있을 건데 거짓으로 공개하고 사실 통보 안 해갖고 혼란을 막 초래했다는 겁니다. 업무 정지. 별표가 요놈은 6개월, 요놈은 3개월. 별표도 시험 문제 내갖고 정말 심하게 냈다는 겁니다. 박스에다가 5개 쫙 주고 6개월, 3개월 맞니? 맞는 거 찾아봐. 몇 개니? 이렇게까지 심하게 냈는데 최근엔 또 그런 문제 안 냈다는 겁니다. 이제 잊어먹을 만하면 요것들인데 인장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장 등록을, 문장은 안 받고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막 인장을 막 도장 막 잡히는 대로 막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장을 바로 사용을 했을 때 인장을 사용하면은 이제 변경 등록까지 포함할 건데 여기도 업무 정지야. 인장 등록 제재가 세게입니다. 그리고 사용도 안 하면 제재가 세. 과태료 아니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 요 3회 나왔습니다. 최근 시즌 이제 마지막입니다. 최근 1년이나 아주 질기다 그럴 겁니다. 최근 1년 이내의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상습 범위 여기입니다. 먼저 여기도 세 번이니까 두 번 이상. 그럼 아까 정량하고 정말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과태료가 있어. 그리고 또다시 여기입니다. 또다시. 여기도 이제 총대에서 세 번인데 다시 또 과태료입니다. 여기 이제 업무정지 빼도 이제 어차피 과태료라고 해서 과태료 여기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업무정지 하곡입니다. 업무정지하고 뭐를 과태료를 섞어서 여기도 과태료 없으면 말이 안 돼. 과태료 섞어서 몇 번이라고요? 총 다해서 세 번이면 업무정지를 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축구하는 것 같습니다. 3, 4, 4. 업무정지 그러면 업무정지 세 번만에는 절대적 등록취소 네 번이면 상대적 등록취소 한 번 더 적으면 세 번이면 업무정지 이런 식으로 절대적 상대적 그리고 여기에 업무정지 이런 식으로 최근 시리즈가 계속 세 번 다 나온다는 겁니다. 명령 규정 위반입니다. 이게 이제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 보장은 요 명령 규정 위반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걸 통해서 업무정지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해석으로만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있는 요놈 좀 세다는 겁니다. 결격 사유 있는 바로 그 종업원입니다. 결격 사유 있는 그리고 고용인 여기 이제 고용인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입니다. 보조원. 이쁘다고 계속 감싸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고용인을 이렇게 뭐한 경우 중경우 계속 두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시간 줬다는 겁니다. 얼마요? 2월 이내에 그러니까 2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 괜찮아요. 근데 해소를 안 했을 때 속시원하게 안 내보냈을 때 여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보내면 괜찮아요. 안 내보내면 업무정지요. 별표 6개월이요. 왜냐면 2개월 넉넉하게 줬는데 시장님한테 맞짱 떴으니까 시장님한테 딱 걸렸습니다. 요거 별표 6개월 얻어맞아.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안 써줬다는 소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고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안 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왜 요거 보존 아니냐입니다. 보존은 몇 년이든 보존기간 꼭 몇 년 나와요. 예, 3년 보존하지 않았을 때 유기간을 헷갈리지 말아라. 거기는 3개월이다. 그입니다. 거리계약서는 5년이고. 그 다음 이제 상대적입니다. 요건 상대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여기도 많아 죽었는데요. 이것도 오라지게 많아 죽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11개가 또 플러스가 돼요. 상대적인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업무정지 때리고 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금방 보셔도 요놈입니다. 6사입니다. 6사부터 시작을 해서 거금 공손까지 몇 개요? 11개. 이것도 많아 죽었는데 11개가 또 플러스가 더 됐어요. 이제 한 30개 넘어가요. 아주 미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업무정지 얻어맞아요. 정량은 아니고 정량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되니까 거기는 업무정지 친구 아닌데 우리 상대적은 업무정지하고도 친구라는 겁니다. 요놈 안 되려면 저거 때릴게. 약하잖아. 3년 동안 용 못할 뻔했다가 6개월이면 아주 좋잖아. 해갖고 업무정지를 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별표 6개월이요. 워낙 제재가 크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 여기 명령하고 좀 달라 감독 명령입니다. 근데 내용을 안 물어보는데 보고하려니까 보고 안 하고 자료 제출하려니까 제출 안 하고 삐딱선 타고입니다. 조사 검사를 막 거부를 하든지 방해를 하든지 이런 게 바로 감독 명령 위반입니다. 하여튼 시장님 뜻이면 아주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커피를 아주 세숫대야로 타주시라고 했습니다. 아주 7일 동안 잠을 못 자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괘씸죄 딱 걸려고 넘문 닫어 이럽니다. 업무정지 문 닫습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입니다. 확인설명서입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입니다. 그입니다. 거래계약서 두 개. 먼저 확인설명서 왜 작성 안 했니? 앞에 뭐 작성 있는 건 다름없습니다. 거부하지 않거나 그리고 저 확인설명서 몇 년 보존한대요? 3년. 보존기간 몇 년 나옵니다. 보존하지 않았을 때 옛날에 보관이라고 했는데 뭐 보존이나 보관이나 갖고 그 다음에 서명 및 너무 억울해. 이름 쓰고 도장꽝. 여기다 어려 아마 여기다가 서명 떠오른이라고 할 거예요. 거리가 쓰면 냈으니까 서명 및 그리고 나름입니다. 이름 쓰고 도장꽝.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찮다고 고민으로 푹 이름 안 썼다고 업무정지 당해요. 그리고 날인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컴퓨터에서 날인을 아예 그냥 도장을 거기다가 스캔 떠갖고 거기서 뽑아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찮냐고 이름 쓰고 도장 꽝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업무정지 당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씁니다. 여기도 작성. 그러니까 우리 종업원한테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없고요. 근데 사장님한테 명령 내렸는데 종업원한테 때리면 우리 사장님이 썼는데 내가 왜 또 써야 되냐고. 이거 말이 안 될 거니까 사장님 너만 써라. 그리고 보존. 정말 여기는 5년이다. 보존하지 않으면 여기도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 꼴이 나면 업무정지요. 거리계약서를 3년 보존하면 업무정지요. 5년이요. 5년. 그러면 이제 네, 거리계약서입니다. 여기도 서명비. 자, 떠낸 거는 거의 안 넣는데 여기다가 치사하게 떠오는 이라고 하냐. 서명비. 그리고 날인. 근데 또
전속 중계기학사는 또 또는 이 마저기입니다. 그놈도 시험 문제 냈어. 여기도 날인을 뭐 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았을 때. 네, 거기도 법에 그냥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왜요? 해도 며느리가 몰라요. 며느리도 모른대요. 왜 그런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 결제서 좀 빠져버렸습니다. 독점 규제 및 그리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횟수 딱 한 번입니다. 요거 위반하여. 위반해서 이제 하지 말라니까 26조가 하지 말라는 금정입니다. 금지 행위를. 자, 금정이를 하고 나서 이제 자, 그 후에 이제 시정조치나 요 시정조치 금정이 하게 되면 이를 영업하지 맙시다. 공문 딱 날려갖고 너 시정에 존말할 때 그 다음에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인데 그냥 요거는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딱 한 번이라도. 바로 과징금의 시정조치 처분을 얻어 맞으면 딱 한 번이라 이렇게 이랬는데도 아까 두 번이었습니다. 한 번인데도 업무정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뭐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36124 뭐 해갖고 거기도 너무 복잡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거기도 업무정지 별표가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를 영업하지 맙시다. 회원사들끼리 똘똘 뭉칩시다. 그리고 범위를 딱 정해갖고 거기 벗어나지 맙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아니, 금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놈은 안 물어봐. 아직 한 번도 안 물어보긴 했는데 거기도 조금 좀 너무 안 내니까 그냥 좀 걱정되긴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물어볼 거 아니고 저건 접어보 있으니까 접어보 있는 것은 자세히 안 냅니다. 야, 그러면 이제 한번 차지로 가보실까요? 야, 이 정도 다 보니까 좀 아주 질릴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요 직영 발락 청산을 내면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169페이지에서 아까 거인할 때 거. 첫 번째 거가 4번, 5번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도 요 4번, 5번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우리 교재처럼 뗀 게 아니라 4번, 5번 두 개 묶어놓고 1. 요 놈이 거인할 때 첫 번째 거. 거지.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계속 거로 가. 거,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래기에서 거짓말 말고 그거는 상대적이고 그입니다. 그래서 요 4번, 5번이 1번. 그리고 2번이 2번이 있네. 거기 인. 거기 인장 있잖아요. 2번 옆에 동그라미 2번 옆에 숫자 2. 거기가 두 번째입니다. 거인 봤죠. 그 다음에 세 명. 이제 3으로 갑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와. 그 다음 뒤쪽에 170페이지에 12번 뭘까요? 12번. 그 12번 옆에다가 한번 여기다가 3. 세 명. 그 다음에 명은 바로 14번에 바로 거기 명 있죠. 명령이나 딱 중간에 있네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을 때 거인 세 명 딱 맞잖아요. 그러면 14번 옆에다가 4를 써놓고 여기는 이제 귀찮은데 또 앞으로 한번 넘겨보실까. 이제 다섯 번째는 저기 1번이요. 결전. 그게 지금 10조가 결격사유입니다. 여기는 11호 그 옆에 정리에다가 결격사유에 이렇게 써놓은 지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자 그렇게 해당하는 자로 넘어가야 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10조가 결격이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공인주사나 중개보조는 둔 경우 이미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10조라고도 아니에요. 결격사에 해당되는 10조가 결격사니까 결격사에 해당되는 종업원을 둔 경우 1번 옆에다가 5번 그리고요 3번이 여섯 번째네요. 그러면 결전 아까 결전 싸운다 전속중개계약서의 전잖아요. 거기도 3번에다가 6번 3번이 바로 6번이요 여섯 번째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일곱 번째는 11번에 있네요. 상가 그 상대적입니다. 자 바로 38조가 상대적 등록취소 그 642기 이놈 642기가 거금공서 11개가 여기 모두 업무정지하고 친구요. 자 11번 옆에다가 7을 써놓고 바로 위에 있네요. 10번 옆에다가 8을 써놓고 여덟 번째 그래서 이제 상감, 걔가 감독상 명령입니다. 아까 14번 있는 그냥 명령 규정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감독 오는데 오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보고하려니까 보고 안 하고 그러면 감독 명령 위반을 갖고 업무정지를 당해요. 정말 벗어발로 막 뛰어나가야 됩니다. 커피를 세수대하러 여기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고요.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는 이제 앞쪽에 있는데요. 자, 먼저 6번. 6번하고 7번입니다. 6번하고 7번 뭐 확인. 거기 확인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 6번 앞에다가 9.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7번도 같이 9입니다. 그 확인 두 개. 그 다음에 그 아래 거래가 있네요. 8번, 9번 두 개 묶어놓고 거래, 확인 거래. 확인 두 글자 두 개.
다음에 거래 두 글자 8번 9번 바로 이게 열 번째. 그 다음에 열한 번째는 요거 동점 하나 써놔야 됩니다. 동점. 저기 아래쪽에 거기 공백에다가 14번 아래다가 쓰긴 좀 어려우니까 거기 제일 아래에 11번 딱 열한 번째 써놓고 요 독점 규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딱 한 번 위반.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처분을 받게 되면 여기는 한 번이라도 업무정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법전에 있어요. 법전에 있는데 조금 안 나와갖고 여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벌표는 나오네요.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긴 조금 더 봐야 되니까 바로 효과. 업무정지는 사무소 문을 닫고 근무를 못해. 근데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그냥 근무만 못한다는 겁니다. 간판 철거하면 안 되고 사무소 없애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먼저 설명했던 제척기간 여기 나오네요. 제척기간 바로 여기 세 번째 제척. 다른 교재는 소멸시효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척기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쭉 시효 중단 같은 거 없으니까 나 먼저 업무정지 처분은 여기입니다. 바로 해당하는 사유가 여기 있네요. 발생 하다 업무정지는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경과해야 처분할 수 없다고요. 3년 이걸 1년이라고 할 거예요. 발생은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모른 척하고 뻔뻔한 척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몇 년은 가라? 3년. 3년 가라 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거 못하는데요. 바로 171페이지에 그 업무정지 6개월 막 3개월 있죠. 이걸 시험 문제 한 박스에 5개 놓고 6개월 적어 맞니? 기억번 해놓고 니은번 3개월 적어 맞니? 해갖고 맞는 거 찾아보라고. 이것들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내는 게 바로 별법. 여러분 안 내본 지가 또 꽤나 됐다는 겁니다. 자격정지 그리고 업무정지는 이 박스에 있는 별표를 많이 이게 별도표입니다. 별표. 그래서 여기는 6개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결격사에 해당되는데 내가 2개월 넉넉하게 줬는데 왜 안 내보내. 그러니까 6개월을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거짓이 나오잖아요. 거짓. 딱 6개월은 4개인데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마찬가지로 12번째, 13번째는 최근, 하여튼 무슨 최근 얘기만 나오면 별표 6개월이요. 왜냐하면 38조 2항 상대적인 등록취소라서 등록취소가 3년 가잖아요. 3년 가는데 3개월로 봐줄까요? 6개월로 봐야지. 3년 영업 못할 뻔했다가 6개월 정도 영업 못하면 됐잖아.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들이댄 거, 13번째. 그렇게 재미니 업무정지 과태료. 자꾸 시장님한테 말짱 뜨면 시장님도 가만 안 있겠잖아요. 하여튼 최근 얘기, 세 번 얘기 나오면 별표 6개월이요. 안 깎아줘. 여기다가 3개월 그러면 X.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13의 2. 여기 이제 아까 지금 우리 교재에서 빠졌다는 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해서 27조가 시정조치, 28조가 과징금에 따른 처분. 거기 처분을 한 번 얘기합니다. 처분을 받으면 뭐라고요? 업무정지. 우리 교재가 좀 빠진 거 여기는 있습니다. 13조 2, 연호이 바로 아까 바로 겸임 독점하고 이제 비슷한데 여기도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확인 거래 독점. 그래서 마지막에 11번이라고 해놓은 게 바로 연호미요. 여기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아래 있는 별표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으니까 뭐 361224 이런 것들은 나중에 왜 그런지 볼 거고. 그다음 이제 그 옆에 이제 14번, 15번 이 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바로 이제 문제. 이 문제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좀 이따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봐보고요. 그 등록 취소 하여야 최근 시리즈만 계속 나왔는데 이게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 취소 하여야 하니까 절대적이네요. 절대적. 그럼 아까 몇 번이면은 등록 취소 절대적으로 했나. 자 그런 것들을 박스에서 기억인지 디귿인지 한번 찾아보라는 문제가 요 문제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만 제대로 풀면은 또 다른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 요거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